하이밀. 네, 오늘은 제가 어떤 컨텐츠를 준비해 왔느냐. 바로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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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는 가방 안에 어떤 용품들을 가지고 다닐까? 라는 컨텐츠를 할 겁니다. 네, 아무래도 평소에 저의 용품들을 궁금해 하시는 팬 여러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궁금증을 해결해 보자. 이렇게 컨텐츠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한번 저희 가방을 가져와 볼까요? 이건 제가 직접 산 자라 브랜드의 가방이고요. 제일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저의 아이폰 이어폰이랑 그다음에 저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아이폰 이어폰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챙기고 다니냐? 평소에는 에어팟을 자주 쓰는데, 에어팟을 숙소나 이제 연습실에 놔두고 올 경우에 제 비상용으로 꼭 챙기고 다닙니다. 정말 유용해요. 이렇게 해서 저의 앞부분은 끝났고, 이제 중간 부분에는 네, 저의 동전 지갑 미키마우스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저의 동전 지갑을 항상 챙기고 다니고요. 딱히 뭐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있을지. 일단 제일 먼저 마스크. 검은색 마스크가 있네요. 이렇게 해야 되나? 네. 마스크는 지금 시국에는 꼭 필요한 용품이기 때문에 챙기고 다닙니다. 그리고 파우치가 있는데, 이건 바로 뉴에라 파우치인데 최근에 구매를 했어요. 여기 안에는 일단 선크림, 가방이 떨어졌네. 그다음에 이거는 화이트 크림. 이걸 렌즈통. 마지막으로 이 밖에는 제가 평소에 쓰고 다니는 렌즈가 있습니다. 파우치가 작아가지고 딱히 뭘 많이 넣고 다니진 않아요. 그리고 떨어진 가방을 짚고요. 가방 안에는 또 핸드크림. 카밀 제품인데, 카밀? 카밀? 핸드크림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안경. 제가 항상 쓰고 다니는 안경이죠.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보조 배터리 충전기. 라이언이에요. 귀엽죠? 이게 배터리가 지금 딱45% 남았네요. 이제 진짜 거의 없는데, 마지막으로는 향수.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셨던 향수가 바로 이 향수입니다. 이걸 뿌리고 다니고, 이제 진짜 마지막. 그냥 항상 이거는 저희 멤버 모두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칫솔이랑 치약. 네, 저는 가방을 이렇게 챙기고 다니는데, 이제 진짜 없어요. 제가 가방이 평소에 무겁다고 느낄 때도 많은데, 그거는 아마 옷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아무래도 숙소에서 연습실 갈때 연습복이라던가 그런 걸 챙기기 때문에 가방이 무거웠던 것 같고, 이제 이런 거 말고는 딱히 뭐가 없습니다, 저는. 끝! 네, 이렇게 해서 저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물품들을 확인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니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필요한 물품들만 챙기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제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 네,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또 어떤 재밌는 콘텐츠가 있을지 여러분들 댓글로 써주세요. 제가 그걸
검토해서 좋은 컨텐츠를 찾아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